자, 마. 저는 오늘 이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내려앉은 북한산에 와 있습니다. 자,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오프라인 대회들이 속속들이 열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초보분들이라면 또는 처음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걱정되는 게 많이 있죠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대회에 나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. 아름다운 북한산을 산행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. 자, 여러분은 이 대회를 어떤 목적으로 나가시나요? 어떤 분들은 그저 이렇게 마라닉처럼 즐겁게 대회의 분위기를 느끼고 즐겁게 달리고 오실 분들도 있을 거고, 또 어떤 분들은 완주, 마라톤을 완주를 꼭 해보겠다라는 목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, 또 좋은 기록으로 한번 완주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좋은 기록으로 또는 완주, 무사하게 안전하게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바로 컨디션 조절입니다. 당일 컨디션이 그날의 대회 결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대회 날 가장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자, 우리가 휴대폰 한번 생각해 볼게요.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100% 빵빵하게 충전되어 있으면 어때요? 든든하죠? 마찬가지예요. 이 대회 당일날 충전이 확실히 빵빵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. 핸드폰을 충전할 때 어떻게 하죠? 핸드폰을 일단 내려놓죠. 그리고 충전기를 꼽습니다. 똑같아요. 우리 몸도 일단은 내려놔야 됩니다. 대회 한 2주, 3주 전부터는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서 그동안 장거리 달리기로 누적된 이 피로를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기간인 거죠. 최소 1주에서 2주라도 쉬어주셔야 됩니다. 초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아, 그 쉬는 동안에 이 능력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쉬는 동안 다시 근력이 회복되고 향상이 됩니다. 그런데 나는 훈련이 충분하지 못했어. 근데 1, 2주밖에 안 남았어. 그러니 뭔가 더 해야 된다? 아닙니다. 이 대회에 임박해서 무리하게 달리는 건 대회 때 쓸 에너지를 끌어다가 미리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. 차라리 지금부터 충전을 해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다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능력치에 벗어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훈련이 좀 부족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목표를 하향 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 2, 3주 동안 너무 답답해서 좀 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조깅으로 컨디션만 좀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대회 3일 전부터는 이것도 그만하셔야 됩니다. 완전히 쉬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정말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30분 이내로 가벼운 조깅만 해주시고요. 자, 그런데 대회 전날은 좀 달라요. 대회 전날은 워밍업으로 5분 이상 아주 천천히 조깅을 한 다음에 몸이 좀 따뜻해졌다라고 하면 그때 한 500m에서 1km 자기 능력치에 맞게 1km 정도까지 내가 다음날 달릴 페이스보다 좀 더 빠르게 내가 지금 달릴 수 있는 최대치의 한 90% 95% 정도까지 최대한 속도를 한번 내주는 거예요. 이걸 저희끼리는 숨통 틔우기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숨통을 탁 튀어주고 나면 다음날 대회 때 달릴 그 페이스에 대한 속도감 그리고 호흡 등이 이제 좀 적응이 된 상태로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거죠. 자, 여기까지가 이 테이퍼링 쉬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방법이었고,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잠시 후에. 북한산은 이런 바위나 암벽 구간 이렇게 잡고 와야 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장갑, 접지력이 좋은 이 등산화나 이렇게 트레일러화가 있어야 됩니다.
대회 전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바로 음식입니다. 이 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에너지가 바로 탄수화물이거든요.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은 카보로딩이라는 걸 해요. 대회 한 6일 전부터 탄수화물 섭취는 좀 줄이면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대회 3일 전부터는 아예 단백질을 완전 차단하고 고탄수화물 식사만 계속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스펀지처럼 탄수화물들을 꽉 흡수했다가 대회 당일에 탄수화물, 글리코겐을 계속 사용하면서 에너지의 원천으로 쓰는 거죠. 하지만 이 카보로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이 영상을 보실지 잘 모르겠고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 자체는 카보로딩을 잘 모르시는 초보실 텐데 그런 분들께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. 왜냐면 저는 이거 하다가 오히려 탈이 나가지고 대회 당일날 컨디션을 망치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 카보로딩을 완벽하게 한 적은 별로 없고 대회 전날 그리고 당일에 탄수화물을 좀 잘 먹고 출전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이제 마라톤 클럽에서는 대회 전날 아침에 숨통 트이기 달리기를 다 같이 한 뒤에 다 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갑니다. 저는 항상 꽃배기로 아침에 짜장면 먹고 뭐 그날 점심이나 저녁은 또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잘 먹어줍니다. 그리고 대회 당일이 중요한데요. 대회 3시간 전에는 꼭 식사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. 오, 깜짝. 얼음. 누가 위에서 얼음을 던지셨네. 아, 깜짝이야. 떨어질까봐 무섭다. 이동. 무서워서 위가 막힌 곳으로 도망쳤어요. 깜짝이야. 자, 다시 대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꼭 마치셔야 합니다. 보통 대회들이 오전 8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적어도 5시 이전에는 식사를 꼭 하셔야 되고 그 전에는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. 이 3시간 이전에 먹어야 되는 이유는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달리는 내내 불편하거든요.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아주 꼭꼭 잘게 잘 씹어서 넘겨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뒤로 이제는 출발 전까지는 가급적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30분 전쯤에 이제 물과 이온 음료 같은 걸로 수분을 보충을 조금 해주면 어차피 달리기 시작하고 한 20분 이내로 땀으로 다 배출되기 때문에 그때 마셔주는 건 괜찮아요. 이외에도 사실 복장이나 등등 준비할 것들이 꽤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요것까지만 말씀드렸는데 대당일에 또 필요한 것들과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추가로 영상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저도 좀 충전을 좀 하러 가야겠습니다. 배고파. 감사합니다. 처음에 뭐 하는 거야?